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작 게임 리갈 던전 5월 7일에 나온 신작 게임입니다. 한번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게임이냐면 약간 뭐 수사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사관이 되어서 이 현장이나 이런 사건 같은 걸 보고 문서 기록하고 막 그런 거예요. 예. 바닥에 피도 너무 많이 묻었잖아. 차라리 지금이라도 범죄자 A. 범죄 B. 닥치고 티나지 않게 닦이나 해. 지금 죽은 몸뚱아리랑 씨름하러 바쁜가 보여? 살인사건 적용 같은데? 나중에 UV 라이트라도 가져오면 수사망 집행된 건 시간 문제야. 자신 있어? 어차피 이건 짭새들이 절대로 풀수 없는 미스테리야. 그 미스테리를 푸는 게제 역할인가 봐요. 이거 뭔가 여러 가지 이게 라인이 있네. 2007년 7월 24일 대화가 있었고요. 2007년 2월 17일부터 형사 2팀 반려 의견서 작성 모욕 사건 프롤로그 짭새 경찰관의 짭새라 말했다가 벌금 50만 원 비지방검은 경찰관이 짭새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된 A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는 무전 취직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조사를 받던 중 무전 취직 신고자와 동료 경찰관 6명이 보는 앞에서 경찰관에게 짭새라고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전 취직이면 돈도 없을 텐데, 그럼 50만 원낼 돈도 없는 거 아닌가? 전경 팀장님, 고복수. 발령 축하하여 내가 나이로는 한참 있는 것 같은데 말 편하게 해줘. 정의. 정상. 이게 더 낮은 급 아닌가? 아, 팀장이 된 거. 내가 팀장이 된것 같은데. 주인공이. 서류 장기 사건 전임 팀장이 떠나면서 결재를 마치지 않은 서류가 있다. 시 가기 전에 송치 좀 해라. 승진함은 주변 모두에게 내압. 여러분들만 믿고 있습니다. 잘 도와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전경 도움이 전경이래. 좋은 말이나 검색창이란 무기가 있대. 내가 튜토리얼이네, 튜토리얼, 그죠? 제가 검거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의견서 전달하고 막 최종 종합하고 막 이런 것 같아요. 이미 수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들을 이 문서의 빈칸에 짧게 하는 서류 공무원. 그것이 형사 팀장인 정경경의 의무입니다. 좋은 말 버튼을 눌러봅시다. 형사정보 시스템 CIS는 형사사건 서류 작성 및 관리의 편의 도모를 위해 법무부와 검찰청, 경찰청에서 공동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CIS를 통해 형사사건 기록과 법령 판례 등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수사서류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피해자 입건 시점부터 형집행까지 모든 형사 절차의 진행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수사서류 뽑아보기. 작성된 수사서류는 모두 CIS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특히 CIS 자체 분석 시스템을 통하여 수사서류 내용 중 검색이 가능하거나 단서가 될수 있는 문장과 단어를 별도로 표시해줍니다. 푸른색은 검색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검색창으로 드래그하면 경찰청 베이스에 저장된 법령과 판례, 형사사건 기록까지 종합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여타 색깔은 의견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되는 항목이며 드래그앤드롭 방식으로 의견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 CIS는 의견서 각 항목의 작성에 필요한 구성 요소들을 자동으로 표시해줍니다. 사용자는 이렇게 표시된 태그에 부합하는 키워드를 찾아서 드래그하는 것만으로도 사법 효력이 있는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 편리합니다.
아, 이런 건 이제 피해자 인적사항 이런 것도 들어가는 거구나. 피고소인이겠죠?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물어보겠지. 성별, 주민번호. 아쪽은 성별을? 아, 주민번호가 있고. 성별은? 피고소인은 2007년 1월 5일 중... 아, 모욕을 했다. 그만. 그래서 한유진 씨가 고소를 했고. 이거는 피해자. 경찰이네, 경찰. 김혜진 오늘 욕설을 들었다. 김혜진, 야, 이 짭새 새끼야. 라고 해서 모욕을 느꼈다. 사실입니다. 피해자 김혜진. 김혜진, 주소. 인테리어 업체 운영 직업 나왔고, 성별은 왜안 나오지? 성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짭새라고 했다. 사기범이라고 해서. 아, 이거 나오네요. 조회 대상 김혜진 남자. 나오네, 나오네. 체크가 됐죠. 인적당. 김혜진 남성 69년생. 네. 인테리어 범죄 경력. 사기. 범죄 경력 사기. 수사 중에 있는 사기. 아, 이렇게 하는 거구만. 잘 찾고 있대요. 본격적으로 범죄 내용 입력하는 단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약간 진짜 팀장에 대해서 서류 작업하는 그런 거네. 모욕. 공연이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나 지역에서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모욕이 가장 그런 거 아니야? 모욕감, 모욕죄, 적용법, 관련법 이건가? 이렇게인가? 모욕, 그죠? 모욕으로, 모욕으로 들어가고 공연이 사람을 모욕해야 되는 범죄. 동영상과 모욕 내용이 필수 조건이다. 이걸 또다 해야 되네. 범행 일시. 이거죠. 범행 일시는 이겠지. 범행 일시. 범행 장소가 중부경찰서. 아, 이거. 중부경찰서. 되네. 사무실, 피해자는 휴진 씨죠. 모욕 내용이 짭새 새끼야. 그리고 6명이나 더 들었기 때문에 공유 괜찮아. 범행 장소가 이게 아닌가? 그런 장소가 범행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 범행 장소가 왜 중부경찰서가 아닌가? 이거 어디로 해야 되는 거지? 범행 장소 진짜 중부경찰서에서 범행이 간거 아닌가? 사무실 아닌데? 왜안 뜨지? 차로 바꾼 중. 깝째 새끼야, 이게. 6명을 더 들어. 고소장, 진술서. 형사 2팀 사무실 맞는데? 아, 이건 저기서 하는 거고.
경제 2팀이요? 경제 2팀이 어딨죠?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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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주 훌륭했어요. 아 맞네 경제 아 여기네 경제 2팀 근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아 굿 굿자 굿자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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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네요 아 맞네 이거네 이거네 아, 수사 결과 던전 입장 여기서 이제 이게 저기 딜이 들어간가 보다. 1라운드 다툼이 없는 사실. 욕쟁이 성과 점수 2점. HP 2. 난 억울해. 뭐가 억울한데? 말해봐. 저기 했다고 인정하는 행위. 이거는 이 사람 그 진술서에서 확인할 수 있겠죠? 김혜진 진술서에서. 합세라고 했다. 그죠? 거기가 인정. 하지만, 법 같은 논리. 어, 꼼꼼히 봐야 돼, 꼼꼼히. 예. 짭세는 모욕이 아니다. 모욕죄는 사람을 모욕해야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모욕에 해당되는지 중요하다. 기존의 판례들과 비교해서 하는 거. 모욕이란 걸 다시 판례를 봐야 되겠네. 모욕이랑 피해자의 감정, 구체적인 상황과 타의 통념, 객관적 정보에 따라 판례를 하나 더 봅시다. 어, 이거 안 같은데? 이게 판결문은 이게 맞는 것 같다. 이 판례에 따르면, 어씨! 아, 저, 아이, 잘못 골랐네. 아이, 잘못 골랐네. 아, 이게. 판례 만드 판례 살 거 보고 왔는데? 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만 한, 이거, 이건가 보다. 어, 이건가, 이건가 봐. 어, 이건가 보네. 아, 이거네, 이거네. 아, 그렇지. 아, 그쵸, 그쵸. 전파될 가능성이 없었다. 공연성. 다른 사람들이 그 욕을 듣거나 들을 수 있어야만 처벌된다. 당시에 짭새 몇 명이 더 들었다. 이거 중요하지. 파! 오체, 오케이. 여섯 명이 더 들었다. 젠장, 오케이. 넌 죄인이야, 이 자식아. 오, 어, 재밌는데, 재밌는데, 재밌는데. 적을 물리쳤다, 보상을 획득했다, 전투 전명. 피해자가 욕설한 사실에 인정된다. 짭새라는 표현은 경찰관을 비하하고 경멸하는 단어에 해당한다. 욕설을, 할 당시, 주변에 여섯 명이 함께 있었기에, 이들에 의한 전파 가능성이 있어, 나중에 인식할 수 있는 사용으로 공연성 인정할 수 있다. 기소 의견이. 전자 서명. 올? 어, 어 재밌다 재밌다 어 쾅! 이렇게 해서 기소! 낙관 회장? 뭐야 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또 이게 김혜진?
김혜진이 회장에게 하도급 받아서 대표인데 회장이고. 와, 그러니까 그거네. 이 회장이라는 사람이 경찰하고 유착 관계가 있는데, 응? 그 인테리어 업자 그 방금 고소된한테 내 시켰는데 돈을 안 주고 오히려 사기죄로 고소해 버렸네. 우리 근데 이게 또 사기죄 고소했는데 걔 경찰 조사하는 와중에 짭새 새끼라고 해가지고 그걸 기소한 거네. 그죠? 약간 그 경찰과 유착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뭔가 좀 쎄하다. 뻥진 건가? 특이하다, 그죠? 사료에는 인격과 감정이 없으므로 이런 것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제가 또 뽑아왔죠, 여러분. 통치했고요. 성과 급 상승. 이 나왔네. 아까 내가 실수해가지고 체력 1에 뭐야? 셋이 올라가는데? 셋이 올라가는 거 뭐지? 아까 한번 실수해서 그런가 보다. 실수해서. 1심 벌금 100만 원 선고, 항소, 2심 무죄 선고 확정. 하지만 경찰서 사무실 내부고 뿐이었으므로 주어서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무죄다. 이렇게 결정이 됐네요.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최종 결론 부릴지 정확한 법집행 등급하라. 공연성을 제대로 못한 건가요, 내가? 나 잘못한 건가? 아이씨. 뭔가 잘못한 건가? 이게 잘했을 때는 위로 가고, 뭐, 이게 뭐, 또, 이게 테두리가 있나 봐요. 이건 아까 그 이야기했던 거구나. 2점과 5점 차이인 거야. 중부 1호 순찰차 신고번호 99번 내려갑니다. 절도 현행범을 잡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뭐 그거네. 5점? 이거 이제 폐지 같은 거 줍다가 신고했네. 우리 건데 가져갔다고. 절도는 성과 평점 2점이라고 반드시 그런 거 같아. 일단은 뭐 의견서 작성을 갑시다. 특수절도 사건 높은 담장 제1장 갑니다. 대부분 무가지도 뭉터기로 가져가면 절도. 신문 가판 때 무료 신문을 뭉터기로 가져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한다. A씨는 생활정보지 발행사인 M사가 무료로 배포하기 위해 신문 가판 때 비치한 무가지 25부 약 3만 5천 원치를 가져간 혐의로 기소된 1심. 와, 50만 원 선고받았다. 막 그런 거잖아. 이거 벼룩시장 같은 거. 3월 2일입니다. 치안 성과 점수가 됐던 성과는 좀 업데이트 됐어요. 치안 성과에 관해서 근무를 하는 것만큼은 올라가는 것 같고, 치안 성과가 지금 현재 연말 보너스 150%의 업무 실수 5회 용인, F등급 하락하면 난리남. 피해자에게 적법한 대접이나 이거 일부러 덤탱이 씌우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적용 법, 법이 뭐지? 별도. 별도죠. 그냥 일반 절도 같은데? 별도. 별도를 적용. 별도. 쓸 수 없는 마우스 코스 컨트롤이래. 코스 절도로 바꾸라고? 왜? 2인 이상이라고? 아, 불상! 아, 이거 맵을 안 읽어봤구나. 아, 이거, 잠깐만. 이거 초소 절도로 하고? 이게 특별도가 아닌데? 일단 특별도로 넣으래요. 특수절도로 넣으래. 특수절도로 넣으래. 특수절도로 일단 이게 뭐 가봐요. 어, 이거 다 들어왔다. 피해자 1의 직업. 언제 사실. 이거는 목격자가. 네. 이거는 피해자죠. 여자아이도 도왔다. 여자아이가 한꺼번에 가져가라는 건 아니다. 와, 회사원인가 보다. 별도째 학생이고, 주소가 높고, 주민번호가 높고, 피해자 1의 직업은 폐지를 모아서 말을 한다. 폐지 수집. 이거를 범죄 경력, 범죄 경력. 너무 빨리 넘겼나? 범죄 사실 없지 않나? 잠깐만. 아, 범죄 사실 봤어야 되는데. 범죄 사실 봤어야 되는데, 내가 깜빡했다. 어, 해당, 아, 다행히 해당 없네요. 해당 없네, 해당 없네. 잘 선택했구만. 아, 피해자들의 관계는. 범행 장소가 여기고, 범행 위치가 여기고, 피해품이 썬데 매력이고, 한승환 없고, 여자아이도 없어요. 여자아이는 뭐, 더 그런데 없지. 피해자들의 관계는 큰 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 어, 이게 방법이고. 역할을 밀어주면서 교체했다.
그래요? 낙관 계획 외할아버지 그쵸? 외할아버지였고 할아버지와 손녀 관계. 재밌다.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 절취했다. 이거 무료로 준 건데. 아, 건전 입장. 아, 이거를 기소를 해야 되는 건가?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어린애가 망을 보다가 재빠르게 기억하면서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 직업은 없고 남의 친구 기억하고. 너도 들고 가는 거라서. 칼에 밀어준다. 아이는 죄가 없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라는 그. 도둑질한 거 아니고 할아버지를 도와준 거다. 자, 봅시다. 진행해 봅시다. 5점, 특수절도로 기소하면 5점이라는 거네. 내가 죄인이다. 소년 아무 잘못이 없어. 피해자가 사실이라고 인정한 부분. 할아버지 진술 좀 해서원 말고 피해자 안승환. 남의 친구를 역할을 훔쳤다. 여자아이가 인정하긴. 폐지를 실은 역할을 뒤에서 밀었다. 재물이다 아니다. 타인의 소유권 이런게는 재물 문제가 중요하다. 소유권이 있어야 된다. 소유권. 이거 판넬을 보면 되겠죠? 판넬? 그런 거 판넬? 이거 아니야? 이걸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걸로 가야 되나? 아, 이걸로 가야 되나? 이걸로 가야 되나? 이것도 말이 맞거든요? 이걸로 가야 되나? 봐봐. 재물은 반드시 금전이 필요한 가치. 재물에 해당된다는 증거. 이건가? 059 이게 맞나? 059가 맞겠죠? 아 맞네. 05가 맞네. 아 맞네요. 그쵸. 아 02점 때려맞고. 고의적으로 해야 된다. 별도의 고의. 스스로에게 불리한 진술이 한 건 관련됐다. 아니, 아, 찾아봅시다. 피해자 신문사에서.
들 수 있는 만큼 들고 갔다. 어, 아니야? 보이적으로. 어? 아, 봤다. 봤다, 봤다, 봤다. 한 구씩 나눠준 걸 봤는데도 챙겼다. 어, 그죠, 그죠? 그렇지, 그렇지, 이거네, 이거네. 손녀의 고의가. 이거는 증인.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다. 넌 죄인이야. 아, 근데 좀 나쁘긴 한 것 같다. 적을 물리쳤다. 저? 미소! 빵! 근데 이렇게 해도 되나? 이게 약, 이 사회적 약자를 이렇게 갈고도 되나? 특수절도가 아닌데 특수절도를 매긴 것 같아. 성과를 내려고. 성과 내려고 약간 일부러 좀 막, 어? 다 매겨. 이 약간, 이 게임이, 이거 제작자가, 약간 사회 비판적인, 이게 게임에 좀 약간 정치적인 부분? 사회 비판적인? 뭐 그런 부분을 조금, 담고 있어서 약간 좀 뭐 그런 부분이 좀 있긴 있다 뭐 검색해보니까 하더라고요. 어? 아 근데 최성원이 실종됐어. 이거 아까 그 딸 아니야? 아 그 손녀 아니야? 손녀 실종됐는데? 손녀 실종? 평가 점수는 치안의 바로미터다. 성 같은 거, 응? 어, A로, 성 같은 거 A로 올라갔다. 100만원? 타인의 재물에 해당, 판단돼서 50부 접을 때 절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유죄다. 들어갔고 1심에서 바로 끝났나? 오케이. 바로 올라가고 B등급 올라갔어요. 상점은 뭐지? 상점이 있는데? 크림메이트 상점. 아 뭐야 그냥 적인가? 꾸미는 건가? 그냥 꾸미는 것 같은데. 아 이게 갈래가 또 여러 개로 나눠지는데 저는 뭐 이 정중앙 일로 가네. 아, 일단 최종 이게 좀 됐고 유사했는데 얘가 됐고 자살 방조? 자살했나 그러면 이 애가 어떻게 된 거지? 내용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권력의 줄타기. 그러게요. 뭔가 그걸 한다고 해서 뭐 의미가 있는 것 같진 않은데.
VX 처방 기록? 뭐야, 이게 뭐, 마약 같은 건가? 의약품? 뭐야, 이게 또 무슨 얘기야? 이 복마전에서 모두를 구제할 수 있는 보험이 있다면. 나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이거 좀, 이게 좀 연관되는 이야기가 뭐 있겠죠? 자, 일단, 의견서 작성. 자살 방조 사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기체 기차. 자살용 유독물 판매 광고. 자살 방조죄 될까? A는 인터넷 자살 카페에서 성산염 판매 광고를 올렸다.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B와 실제로 이메일을 주고받고 통화까지 했다. 그러나 A는 사기를 치기 위해 이 광고를 한 것이다. 결국 B는 A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청산염을 입수한 다음 자살했다. 대법원은 A의 행위가 사기 행각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이라며 B가 이미 자살을 결심하고 구체적 방법만을 찾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에 되어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아, 근데 이걸 이제 자살 방조죄로 들어가는 건가 안 들어가는 건가 하구나. 방조사건. 피해자는 타인의 범죄 실행을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정신적 또는 물리적으로 도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형법에서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뿐. 따라서 자살은 죄가 아닙니다. 자살이 죄가 아닌데 자살의 실행을 도운 자를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것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편적인 도덕 감정만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 적용 적법 절차에 따른 피해자 인권 보호와 민주 추정의 원칙을 기준으로 한목적적인 수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야, 이것도 뭐야? 윗불채는 뭐야? 보복죄. 아, 뭐 이런 거 이제 대화 같은 게 있나 본데. 아, 이제 경사 경장 뭐 이런 거. 그리고 자, 일단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또 이거 들어갔네. 진정서. 진정인. 진정인이 유승민. 아이디 저승사자. 활동하는 자인데. 아, 친구가 자살하려고 하는 거를 했는데 약을 판매해서 자살을 도왔다. 그래서 친구가 죽었다. 뭐야 이거? 이거. 아, 이건 뭐 사이트 같은데. 이렇게 뭐 글이 게시글이 있고요. 신정님 잘. 연락처 20만원 판다고 얻어 봅니다. 주민번호랑 주소가 서촌면. 어? 아니야? 아, 진정인이구나. 진정인. 아, 피의자가 아니고 자살 방조죄 대신 자살한 제 친구에게 자살약을 판매한 사람을 처벌해달라. 병원에서 함께 진료받으면서 친해졌는데 약을 먹고 자살했다. 달콤한 죽음에서 구입했다. 약을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가자라는 사람. 내 친구가 죽었다. 약을 판매해서 20만원이 출금됐고 병원 사장을 할까 해가지고 했다. 그런 다 삭제됐다. 이수명님 계좌에 100만원이 입금이 됐다. 아, 출금 20만원, 20만원, 20만원 출금 됐다. 그죠? 11회. 네, 출금. 자살 방조죄. 약물 중독으로 이수명 씨가 사망이 됐죠. 아빠가 발견했고. 우리 네버. 네이버 아니고 네버. 앞 성명 전박이 주소가 순이면 피해자 일단 주소 아니야? 나 주소 안 들어가냐? 아, 여기서 주소 맞잖아. 피해자 이사는 피해자 아닌가? 피해자 신분조서
은박이 간호사 순서가 수리면 이거 맞는데? 만들어가 그냥 보란가? 아 이렇게 들어가야 돼? 아씨 희망병원 어 요 하는 맛이 있죠. 어 일단 간호사고 범죄 경력 있는지 봐요. 범죄 경력 아 야 씨 겁나 많네. 자기 안 들어갔냐 이거? 폭행 사건 번호 들어가야 되나? 사주 사기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 그냥 체크하면 되나? 아 자동으로 들어가네 자동으로 어. 불기소 불기소 기소 위에 수사 중 사기 수사 중 적용 법조항 이번 거 적용할 법은 자살 교사 방조죠. 자살 방조 이미 들어갔고 자살 교사 방조 병원에 살고 있다고. 그만두고. 약은 사실. 약은 판매한 사실이 없다. 약을 판매한 적이 없다. 판매한 적은 없다. 약을 판매하거나 돈 적은 없다. 돈만 받거나 했다. 모른다. 그런 관한이 없다. 인사점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아, 사기죄로 환자들과 있었고 함께 간호사로 하고 있고 본 사실이 없고 아, 의심을 하고 있다. 네? 판단하기 어렵다. 의심을 하고 있다. 전납관 대장 아 정신적 공조에 좀 자살에 이거 아닌가? 이게 정신적 방조의 의심 아닌가? 그렇죠? 장소는 장소는 카페 자살 카페 어디 그만 주고 아 이거는 정적 방법이고 방조 그 장소는 그냥 여기 아니야? 물질적 방조도 있나? 아 잠깐만 약을 판매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을 아 잠깐만 근데 사실을 적기가 몇 빡세네
4월 11일에 물질적 방조가. 어, 그럼 잠깐만, 이 글, 아, 글, 글 쓴 시점을 보면 되구나. 4월 11일. 잠깐, 글 뺐다. 방소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정적 방소. 카페잖아. 카페인데 인터넷 카페 이거 말하는 게 아닌가? 정신적 방조 장소가. 정신적 방조 장소가 실질적인 얘는 뭐 판매한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판매를 했다. 병원 사무실인가? 아, 병원 사무실이네. 병원 사무실. 사무실은 그게 없으니까. 아씨. 기소하실 분. 아, 기소할 건가, 기소를 안 할 건가. 이거 기소를 할까요, 말까요? 기소를 해보자. 메시지를 뭐. 아. 기소, 잠깐만. 기소를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아니, 지금 돈이 필요 맞고, 그렇기 때문에. 불기소. 사죠. 기소를 어떻게 하냐? 기소를 할 것이냐? 불기소로 할까요? 불기소? 네.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사기. 폭행, 절도. 그니까, 이거 뭐 저거보다는 사기죄가 더 저기 한 거 아닌가? 사기죄로 들어가야 되나? 실천이 증거가 없다. 아이코 패스래. 글 올린 적이 있다. 글 올린 적이 있죠. 놀리다. 도움이 됐는지 관련된 증거.
관련된 증거는 실제로 그 사망 사안이 실제로 그 사망 양 증거. 장부가 자살이 도움이 됐는지. 어, 이거죠. 이거지. 어, 아니야? 자살 방과 관련 있는 수사가 나 이것도 아니야? 아 잠깐만 약을 판매한다는 글 됐다. 아 이것도 아니야? 처음 아씨 아니야? 광고가 자살에 도움이 되었는지 이건가 그러면? 아 이것도 아닌데? 어 야 죽 끝나겠다 이건가? 아 뭐지? 네 저도 주동입니다. 뭔가? 인사청이? 아닌데? 잠깐만. 아, 여기 뭐지? 약을 먹고 자살한다. 이것도 아닌데? 아니, 그냥 알도 아닌데? 이것도 약 아니었죠. 광고가 자살에 도움이 되었는지. 아, 이거 했는데 아니래. 아니라고 했어요. 아직도 아닌데? 아씨 아이 끝났나? 부활 부활 아 이 세 개 깎이면서 부활 우리 개시 시간이요? 그래 개시 시간? 아, 개인적으로는 상관없는데? 나한테. 근데 이것도 아니었잖아요, 자살. 이것도 아니었죠, 자살하게 하는 거네. 아니잖아, 아니잖아. 아이. 원하는 단어가 원하는 게 뭐지?
광고가 때려 봐야 되나? 아, 이거 판넬네 아닌가? 아니네? 아, 못 가. 증거 아니죠? 아, 그니까.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아, 증거가 뭘까? 내가 원하는 증거가 뭘까, 이게? 자살한 내용 옆에요. 아, 아닌데? 아씨. 아닌데? 광고가 자살에 도움이 되었는지. 아, 아, 이거 자살한 내용 옆에요. 그 인줄 줘서 어떡하? 아, 날짜는 안 돼요. 날짜는 안 들어가요. 자살 쉽게 하는 방법, 스페인에게 알려주면 이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지. 오후에. 쉽게 할 수 있도록. 약물을 끄집어냈는데 그게 아니래. 여기도 어? 여기도 막히네. 광고가 자살에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게 좀 중요한데. 관련 판례. 왜냐면 이게 결국 약으로 자살을 했기 때문에 어? 그 저기 맞는 손이 아닙니까, 그렇죠? 어? 잘 들어갔다. 아, 근데 아닌데? 아니, 아닌데? 아, 이상. 시간이 안 들어가요. 시간이 안 들어가, 시간이. 들어가.
이렇게 이걸 넣어야 되나? 이걸 원하는 건가? 아닌데? 어, 이건가? 아. 넘어갔어, 넘어갔어. 피해자 접근 관련성. 의심을 하고 있다. 아, 그러면 안 돼. 놀랬다. 그러니까 이거 사기죄로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사기죄로 넣어. 아이씨, 안 돼. 피해자의 접근 관련성 조건. 이건 안 되잖아. 아, 암호사에게 그런 권한은 없다. 얘를 옹호해 준 거네. 4월 11일에 만났는지. 움직이라서 계속 있었다. 아닌데? 4월 12일에 만난 증거가 없지 않나? 얘는 그냥 사기만 친 거잖아. 왜 여기 지금 12일 한 번 더 나왔거든. 12일 한 번 더 나왔거든. 적에게 자비를 베풀었다. 보상이 됐다. 아, 나 잘못한 건가? 보기 어렵다. 권한이 없어서? 없다. 불충분하기 때문에 불충분하다. 애매했거든 이게. 왜냐면 한 번 더 나간 게 커요. 돈이 한 번 더 나갔다는 건 이 사람한테 못 구했다는 게 크지, 그죠? 옹호해주는 것도 있네요.
그 위에서는 저거 하라 했었는데 내가 불리한다 해가지고 안 났구나. 위에서는 기소해가지고 어떻게든 그 성과를 채우라 했었는데 내가 불기소 처리하니까 점수가 안 되니까 얘 또 난리 났네. 그래서 이제 좀 난리 났어. 네, 약간 그런, 예, 그런 것 같아요. 성과 등급 떨어졌대. 체력이랑, 오, 진짜 성과 떨어지니까 체력이랑 방어력 떨어지네? 불기소. 불기소 확정. 액티비티. 정확한 법칙행. 아, 이게 성과랑 또 법칙행이랑 또 같이. 뭐 같이 되는 건 또 아니니까. 와. 이게 또 다회차라서 여기서 이제 기소를 하느냐 불기소를 하느냐에 따라 또 이게 갈림길에 또 갈리고 그런 것 같아요. 예. 팀장에 갈. 또 싸운다 싸운다. 아니 요거 요걸로 인해서 되게 많이 갈려지는데 이걸로 갈림길이 엄청 많아지는데요. 6274 사건 이거 한번 봅시다. 현장 보호 의무. 노숙인 유기한 기차역 직원의 형사 책임은 대법원은 유기죄로 기소된 기차역 직원 A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과장 A는 순찰을 돌다 대합실에서 쓰러져 있던 노숙인 B를 발견했다. B는 갈비뼈가 부러진 데다 술에 만취해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A는 다친 B를 보호하지 않고 역사 밖으로 옮기고 그를 방치했다. 폭탄 속에 버려진 B는 숨진채로 발견됐다. 검찰은 A를 유기죄로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기차역 직원이 노숙인을 보호할 의무가 없어서 유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제부터 시작인가? 선한 사마리아 인법. 자신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개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는 경우를 처벌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범죄의 간접적인 면책 규정 정도로 인정되고 있다. 법적인 의무로서 기능하지 않는다. 범죄 융합. 대장가는 뭐야? 자, 일단 뭐 내용을 좀 봅시다. 그러니까 변사가 된 거죠. 링고라는 이름이네. 발견자가 한기준 씨가 발견했고 무릎까지 벗은 채 도로 위에 누워 있었고 출혈이 있었다. 반면 후두부에 피해자는 뭐 노숙자겠지. 피해자죠. 아. 이거는 이제 저기고 피해자는 저 여기네. 좀 이따 나오죠. 한기준 사보고
피해자 신문조서 박동에 유치했다. 박동에는 하양구청 교통과에 발령받아서 됐고 범죄 경력. 범죄사 경력은 뭐 자동으로 DB 되네. 상해죄. 일부러 폭행이 있네. 이 사람 주먹을 쓴다는 건데. 범죄 사실은 얘가 적용 법조는 위증인가요? 그렇죠? 위조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폭행 방치인 것 같은데. 유기치사. 유기치사 아니야? 유기치사. 알겠구나. 유기치사를. 유기치사를 넣고 싶어요. 치사 맞는 것 같아. 치사죄가 된다. 범죄 사실 좀 벤치 직원에서 만든다. 10분 정도에 하지 않은 일이 규정에 따라서 했다. 피해자가 그 죽은 그 유기한 장소를 봐야죠. 이렇게 여기 아니야? 소방원이 배치원지 이 장소가 여기 아닌가?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 사망일시. 사망일시는 아까 초기에서 나오죠. 사망추정시 어디있고 원인에 대한 원인판 좀 읽어봅시다. 좀 읽어보고. 도움을 그래요. 피해자는 화양구청 교통과 소속 공무원. 술 냄새가 나고 하의를 벗고 냄새 심하게 났었는데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 거처원증을 사망했다.
피해자 사망을 뭘로 할 것인지. 입적 사인, 심폐 정지. 네? 급성 심근경증, 저체온증. 심폐 정지로 할까? 심폐 정지. 아, 이거 좀 딴 거 보여주니까. 변사자가 상인이 왜, 어? 외인사다, 외인사. 이거 근데. 여기 답변, 어. 외인사로 지금 갔기 때문에, 심폐정지로 일단은 갈게요. 심폐정지로. 그니까, 폭행 당한 것 같은데. 직접사안 이거고. 아니, 이거 직접사안 들어야 돼요. 급성 심근경증이나 심폐정지가 사망의 원인. 그럼 심근경증 왜 생겼는가? 전문가지나? 정정해야 된다, 심폐정지. 아, 이게 수정돼야 되구나. 사망 원인이 심폐정지. 저체온증이냐, 심폐정지냐. 이건 지병으로 인해서 그냥 병사한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그냥 저체온증 얻는 게 더 당한 거 아닌가? 이거 하지 않으니. 어, 그렇겠네. 아, 그냥 할 걸. 여기 했다고 인정한 행위. 어, 뭐야? 무슨 일이란 거지? 그걸 안 했어. 합성이 되나? 또 실패. 예. 이 내용을 이제 두 개를 섞어서 합성을 시켜야 되나 봐요. 합성을 해서 아, 피의자를 진료에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오케이. 아씨. 이렇게 해보구나, 이렇게.
보호 의무를 이게 의무와 관련된 거죠. 이거는 뭐 화형이 아니고. 아, 근데 얘를 또 보호해 준 건데. 근데 피해자가 그렇지. 근데 피해자가 얘도 그거 말하고 있었잖아.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데 바지가 내는 정상 이상이 아니었지. 추워서 사망이야. 아이씨. 아, 저체온증에서 바꿨지. 저체온증에서 바꿨지. 아, 저체온증에서 바꿨구나. 아, 안 바꾸고 그냥 저체온증으로 밀렸어야 되는데. 아, 씨. 아, 이거 또 내가 저거 잘못한 것 같은데. 외인사. 그걸로 가야 되는데. 아, 근데 내가 성과가 없잖아요, 계속. 저체온증이었으면, 전체온증 그대로 갔으면, 이게 되는데, 또 불기소 들어가면, 빡칠 텐데. 아, 저 호출 왔어. 아, 이거. 딱이 한 대 지금 가고 들어가야지. 아! 쓰레기가 돼야 되나, 이게? 아, 또 불기소, 자, 불기소 자꾸 하면 안 되겠는데, 이거?
데드엔딩 할 수도 있겠는데. 혹시 그 더우시면 말려주세요. 에어컨 틀어드릴까요? 네. 아, 너 밴드님은 나온지 모르겠어. 아니, 밴드님 아닐 거예요. 사는 효율적이고 흥목적 거야. 아, 성과 등급 계속 떨어지는데. 근데 정확한 법칙은 계속 좋은 것 같아. 너무 떨어지는데. 떨어지면 안 좋은 거 아니야? 일단 불기도 하고 좀 기도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이게 지금 밸런스를 맞추면서 올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어? 상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무조건 기소 처리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내가 기소를 안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 게임이 이거 재밌긴 해요. 벌써 한 시네. 시간은 뭐 쭉쭉 가네. 아, 여기서 그냥 불기소 처리해서 그냥 그대로 가네. 그대로 가, 그대로. 불기소 처리해서 그대로 가. 나 진짜 일관된 사람이다. 아, 그냥 일자로만 가, 일자로만. 일자로만 가. 지금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아, 이렇게 잘못 가면 그냥 그대로 끝인가 본데? 저기서 그냥 엔딩인가 본데? 어? 이렇게? 이게 최종인가 본데? 구축배기범? 이게 뭐야? 구축배기범이 뭐지? 뭔데? 술을 사준다고 오히려. 와, 일부러 술 사서 술 사줘가지고. 구축배기 사건 가봅시다. 제4장 낚시. 만취행인 근처에 잠복해 구축배기 검거해도 함정수사 아니야. 경찰관이 만취한 상태로 인도에 누워 자고 있는 행인을 보고도 보호하지 않고 근처에 숨어있다가 이 행인을 부축하는 척 하면서 지갑을 훔치, 이른바 부축배기 범인을 검거했더라도 함정수사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스스로 범행에 결심하고 실행한 피고인에 대한 기소가 위협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술 사준 거, 어? 훔칠 만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상습 절도. 우리 팀이 주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재미 이걸 게임 잘 만들었는데. 피해자 현행 절도로 방어 했고요. 이것도 악양수 다가가서 절도 하려고 했고요. 딱 걸렸고 쳐다보고 우연히 목격함. 악양수인데요. 아 피해자구나. 피해자 보이고 대장수 이름이 대장수네. 대장수는 이것도 대장수야? 대장수 직업이 안 나왔지? 피해자 왜 안 나오지? 아, 겁이 없다, 무직이다. 이제 범죄 경력. 아, 절도가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상습이네, 상습범이네, 상습범. 절도가 세 건이나 있어. 상습범이구만. 내적 범죄. 이거는 절도인데 절도 절도의 상습 특법 상습 절도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범죄 사실 상습으로 들어갔고 범죄 경력 또 필시 아, 범행위치 쳐보시는 바로 필시 범행장소 받아서 가격을 모른다. 돈은 막 돈이 없었는데 재물을 시가 3,000원. 와, 3,000원짜리 이제 상습인데. 그렇네. 근데 우리 이제 성과 가져가야 돼. 이거 지금 일부러 기다렸다. 근데 이거 대부분에서 일단 뭐 저기 나왔잖아. 이거 이제 고발할 거다 이거지. 3,000원. 3,000원 말했는데 3,000만원이야 무슨 3,000원 말했는데 돈 줄 생각은 없는데 상승절도 4점짜리네 10분 안에 해야 된다, 10분 안에. 여기 했다고 유명한 행위.
그렇지. 아, 이제 기자가 왔어. 변호인이 있네. 경찰이 범행을 처음부터 지켜보며 있는데 하라던 중에 그냥 본 거야. 아, 이거 해야 돼. 무조건 쫓아내야 되나 본데요? 미안하다 준거 뭐 없는데? 아 준거 없는데 뭐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우연히 목격했다. 아니, 또, 이거 또 저긴가? 이전 사례가 있어. 어딨지? 판대가 어딨죠? 그거? 무슨 판대였지? 그 있었잖아. 대기업 판대가 그 있었잖아. 아까 그 어딨냐? 별도 말고 유기 말고 그 있었잖아. 대법원 판대가 있었단 말이야. 대법원 판례가 어? 대법원 판례가 있었단 말이야. 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를 찾아야 돼. 그리고 절도는 되게. 아, 어딨지 그거? 아, 나 어제 그, 아, 서는데?
무조건 저기. 경찰보? 아 잠깐만 이거 말리는 것 같은데? 왜 별개야? 독과 원칙. 아, 첩보받지 않은 불법 수사였다. 아, 잠깐만, 아씨. 씨, 존나 빡세네. 자, 이게 함정사가 범의 유발형인지 기회 제공인지 관련된 단서. 아, 형, 뭐지? 뭐지? 아, 시간이 뭐지? 네. 피해자들 항상 범, 피해자들 항상 범죄를 하려고 했었어. 아, 항상 그, 피해자 신분증도 봅시다. 요 의미도 못하고. 아, 아닌데, 아이씨. 함정수사와. 국가공무원법에서 경찰법 아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해봤는데 아 뭐지 어 한정사가 범의 아, 네네.
아이, 뭐지? 아, 이거 왜 이리 어렵지, 이거? 아, 그냥 점점 종료야? 패배 종료야? 엔딩인가? 엔딩인가 본데요? 이걸 엔딩이야? 이걸 엔딩이야, 오늘? 게임 오버. 징계됐어. 직위 해제됐대. 수사 역량 부족으로. 아. 배드 엔딩. 배드 엔딩. 아, 다시 할 수 있네, 다시 할 수 있네요. 아, 뭐, 여기까지 할까, 그러면? 아, 이게 다시 할 수 있네, 이렇게. 어,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